본격 직장인 칼퇴근 권장 방송 퇴근하겠습니다. 아니 저는 신입사원 때 뭐가 좀 그랬냐면 저희 라디오 뉴스 초 단위로 맞춰야 되잖아요. 아 김수민 아나운서 그죠? 잘 못 맞췄죠. 모든 선배가 아니 왜 초를 못 맞춰? 30초부터 마지막 뭐 멘트 치면 되잖아. 근데 저는 그 초 단위를 보면서 페이스를 맞출 여유가 없는 거예요. 신입이니까. 아 그게 쉽지 않죠. 이걸 처음 하는데 누가 어떻게 이렇게 처음부터 잘 뜹니까? 물론 저처럼 처음 시키는데도 좀 잘 맞추는 사람도 있지만. 진짜요? 어떻게 네. 그러지? 저 같은 신입사원들이 이제 위에 선배로 있으면 좀 후배들이 힘들죠. 왜냐면 처음부터 잘했으니까. 근데 과감하게 끝곡을 안 듣고 선물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답정너 왕으로 함께 했었는데요. 정량희 씨가 뭘 먹고 살지 거니? 슈퍼입니다. 자 여기까지 네, 달려봤습니다. 오늘도 펀펀투데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오늘 즐거운 하루 보시기 바랍니다. 마스크 잘 쓰고 계십니까?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하려고 산업용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? 아니 진짜 저의 의도와는 다르게 저는 햄버거 세트를 조금이라도 더 나눠드리고자 욕심을 부리면서 제가 선물을 더 드려야 된다. 제가 이렇게 우겨가지고 사람들이 나 끝곡을 빼고 시간 맞출 수 있죠? 했는데 제가 맞출 수 있다고. 제가 라디오 뉴스를 제가 지금 7년 8년 네, 한 번도 사고를 낸 적이 없습니다. 뉴스를 하는데 야 여기서 이렇게 사고가 나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.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. 뭐 우린 뭐 재밌게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죠? 에러